신데렐라 시리즈에는 진짜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있습니다. 전직 경찰도 있고, 산타도 있고, 뱀파이어도 있고, 이번에 소개할 아이돌은 무려 전직 수녀입니다. 클라리스,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큐트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과거 교회의 수녀였던 전직 수녀로 첫 등장은 2012년 5월 14일에 고베 에어리어의 보스로 등장하였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이돌을 시작한 수녀 아이돌, 성격은 차분한 상식인 포지션으로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 아이돌 업계에서 노력하는 착실한 성격, 성과가 특기로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만 아이돌 노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일반인스러운 정당한 감각을 가져서 그런지 아이돌 일에 대해 가끔씩 의문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데렐라 시리즈의 유일한 트레이닝 캐릭터로 특훈 전후는 물론 어떠한 카드에서도 그녀가 눈을 뜬 모습은 일러스트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등장 당시엔 야외 라이브의 정숙한 이미지의 수녀가 무대에 난입한다는 게 컬트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지만 쉘룸과 수녀 그리고 요인 불명의 출신 관련 빼고는 설정이 평범한 편이라서 후에 메이드 컬렉션 가챠에서 재등장하기 전까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메이드 컬렉션 가챠와 함께 나온 모방학습 극장에서 새로운 속성이 추가되었는데 키라리를 눈빛으로 끌리게 하고 호메한테 성수를 뿌리면 증발해버릴 것 같아요 같은 완전 언데드 취급하는 대사를 두고 하라구로 캐릭터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또 항상 배고파 보이는 캐릭터성도 보이는데 오늘 밥은 무엇인가 후 배가 고파져 버렸습니다 라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성은 본인의 캐릭터성보다는 처한 상황에서 나타난 설정으로 보이는데 데레스트의 소문에서 밝혀진 바로는 아이돌 수익을 전부 브루이웃에 대한 모금으로 사용한다는 것. 개인 식비도 없이 모든 돈을 모금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종교인이라 그런지 비교적 노출이 적고 얌전한 복장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어깨가 파인 드레스나 미니스커트의 오프숄더만 해도 종교인으로서는 파격적인 옷차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비교적 수수한 편. 대부분 카드 배경이 봄, 가을, 겨울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름 스타일의 얇거나 노출이 많은 의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가슴에 달고 있는 붉은 보석 액세서리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거의 모든 카드에 달고 있는데 어떤 의상에든 붉은 보석의 액세서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름도 그렇고 외모도 금발의 서양의 분위기를 내뿜어서 외국인처럼 보이지만 출신지는 효고연. 출신지가 효고연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효고연의 고베가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도시이고 현재도 이들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라리스의 출생과 가족관계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일상이 평범하다는 것을 빼면 많은 비밀을 품고 있어 보이네요.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이끌려 정원에 도착한 프로듀서. 정원에서는 마치 아이들과 한 여성이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아이돌이 돌아간 후 슬픈 표정을 짓는 클라리스에게 다가가는 프로듀서. 노래를 한 후인데 어째서인지 그런 슬픈 얼굴을 짓고 있냐고 묻자 클라리스는 자신이 수녀라고 밝히며 지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재정난에 빠져서 건물 외곽의 위기에 몰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과 매일 합창을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사라진다고 하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프로듀서는 클라리스의 노래의 가능성을 보고 아이돌을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단신으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고민한다고 하지만 후에 자신의 노래소리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항상 노래를 부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말과 함께 제의를 승낙합니다. 천성이 착하고 예의가 바르며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수녀 캐릭터답게 메모리얼 커뮤에서의 클라리스는 자신의 일보다 먼저 남을 도와주는데 길을 잃은 아이나 할머니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오며 아이돌 활동과 남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하나씩 배워나간다며 뿌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전직 수녀였던 만큼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사진을 찍는 것에 무언가 걸리는 클라리스. 그래도 교회를 위해 자신이 선택한 길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고민도 잠시 자신의 홍보 사진을 보고 꿈과 희망을 얻은 교회의 아이와 자신을 보러 와주는 팬들을 보면서 기쁨과 함께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아이돌이야말로 근사하며 행복한 일이라고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클라리스의 커뮤니티는 2화의 선택지 부분을 빼면 수녀가 갑자기 아이돌이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와 평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클라리스가 선행을 베푸면서 돌아오는 행복을 잘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녀 아이돌 클라리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직 경찰도 있고 현생도 있고 하는 세계니까 전직 수녀가 있는 것도 평범하네요. 클라리스는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설정상으로 꽤 많은 비밀을 품고 있어서 그런지 만약 성우가 추가가 되고 솔로곡이 나오고 스토리 커뮤가 추가가 되면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되는 아이돌입니다.
특히 성우가 생겼을 경우 제일 기대가 되는 캐릭터죠. 어떤 성우가 배정이 되고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